오늘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거조작 파문으로 위기에 몰린 국민의당은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비상에 걸린 야당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배승규 TV조선 정치부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준표 대표가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네. 예,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이 되는 겁니까? 일단 겉모습은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홍준표 대표가 득표율이 65% 아주 네.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이철우, 유어해 이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에서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청년 최고위원까지 합치면 지도부 6명 중에 4명이 무려 4명이 홍준표계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최대 개파가 친박계라고 했는데 네. 앞으로 친박은 힘을 잃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일단 친박 최고위원이 2명이 이번에 당선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당선하는 과정에 친박계 핵심에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묵인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당선이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게 친박과 동거하에 당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식에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거죠. 네. 예. 이 홍준표 대표 이 강성 야당을 예고했는데 네. 사실 여당으로서는 별 바라지 않는 대표였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여당과 전면전에 들어간다고 봐도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홍 대표의 오늘 발언을 보면 예.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수 가치를 세우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싸우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무작정 인선부터 발목 잡지는 않겠다.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권과 싸우면서 그동안에 외려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 그거를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 그래서 보수 선명성은 살리되 반대를 위한 반대당이라는 이미지는 피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대여투쟁에서 밀고 당기기, 예. 수위 조절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로서는 어차피 내년에 지방선거를 예, 치러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홍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네, 일단 투트랙 전략이 아닐까 예. 싶은데요. 일단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영남권 동부벨트에서는 이 선명야당 그리고 보수 색채를 앞세워서 이 텃밭을 지킨다. 그리고 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바른정당과 연대 또는 통합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전략인데요. 이 오늘도 바른정당에 대해서 흡수론을 얘기해서 바른정당이 좀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남경필, 원희룡 두 지사가 있는 경기, 제주는 바른정당이 주고 나머지 서울, 인천, 충청권은 한국당이 공천권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가보죠. 네. 이 문준용 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입니다. 이 증거 조작을 했다. 이 네. 사건 이제 파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당에서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좀 사태가 좀 진정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 당 내적으로만 보면은 파문이 약간은 좀 소강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도부도 의원들도 좀 많이 지쳤고 이제 할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니까 일단 진인사 대천명처럼 검찰 수사 지켜보자 이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인데요. 네. 예, 안 전 대표 아직도 입장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거의 모든 언론이 왜 입장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거의 촉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안 전 대표는 앞으로도 당분간 예. 입장은 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못 내놓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놓을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증거 조작 그 뭐 인지 여부를 떠나서 아니 당 대표 그리고 또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대응 자세가 뭔가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리더십과 책임성에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안철수의 위기다 할 수 있긴 한데 검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 전 대표도 뭔가 할 말은 할 수 있는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잡을 가능성은 아직은 있어 보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질문이 좀 남았지만 시간상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